이 영상은 레이저 조각기 제조업체 플럭스의 국내 총판인 미르테크로부터 모델명 플럭스 아이돌을 리뷰 샘플로 제공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예요. 얼마 전 박스 하나를 받았어요. 저에게 박스가 왔다는 건 새로운 레이저 CNC가 도착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역대급 크기예요. 카메라 앵글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언박싱하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스를 뜯어서 테이블 위에 구성품들을 올려봤어요. 옆에 있는 녀석이 같은 제조사인 플럭스사의 비모 레이저인데 새로 들어온 녀석은 전체적으로 비모보다도 조금 더 큰 느낌이에요. 이 녀석의 이름은 아이돌이에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철자는 같지만 발음이 달라요. 어도어 아니에요. 아이돌이 맞아요. 전 처음 이 녀석의 상세 설명 자료를 받아보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눈에 띄는 게 2W 적외선 레이저 모듈이네요. 적외선 레이저는 그동안 많이 사용해봐서 놀랍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어이없게도 프린팅 키트라고 써있어요. 잉크 카트리지가 4개 들어있는 걸로 봐선 CMYK 컬러 인쇄가 가능할 거라는 게 예상되죠. 프린팅 모듈을 조금 더 살펴보니 단자가 있는 걸로 봐서 아예 카트리지 형식으로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적외선 레이저 모듈에도 단자가 있는 걸 보니 확실해지네요. 카트리지 방식으로 모듈을 교체할 때 장점은 교체도 간편하지만 아마도 레이저 모듈을 교체하고 나서 별도로 초점을 맞춰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이오드 레이저를 장착하든 적외선 레이저를 장착하든 초점은 한 번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참 편리하겠어요. 무선 랜카드도 들어있는 걸 보면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연결도 되는 녀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네요. 다른 구성품들도 많이 있지만 워낙 많아서 특징적인 것들만 훑어볼게요. 본체 커버를 들어올리니 박스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박스조차도 커요. 매뉴얼을 보니 역시나 책 한 권이었어요. 절대 안 읽을 거예요. 그 외에 프리즘 리프트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건 아마도 허니컴 베드 대신에 모재를 올리는 용도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자석이 달려있는 걸로 봐서 모재의 위치를 고정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꽤 참신해 보여요. 드디어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20W짜리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이에요. 재미있는 건 분명 에어어시스트 노즐은 달려있는데 주렁주렁 길게 늘어져 있어야 할 튜브가 없어요. 처음엔 냉각팬 자체가 에어펌프 역할을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참 뒤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여기에 보이는 작은 홈 보이시죠? 이 홈을 통해 레이저 모듈이 결합될 때 마운트에 달려있는 이 홈과 체결되면서 공기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합 방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각종 모듈을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녀석인 만큼 결합 구조나 구성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한 게 느껴져요. 챔버형 장비인 만큼 배기관도 당연히 들어있어요. 크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서는 도저히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작업 렉으로 옮겨줬어요. 전면부엔 커다란 터치 디스플레이가 붙어있고 상부에는 스위치 하나가 달려있는데 이건 전원 스위치가 아니라 오토포커싱 버튼이에요. 두 번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초점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잠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사용하기도 진짜 편해요. 오른쪽 측면부에는 빨간 다이얼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건 긴급정지 버튼이에요. 상부 커버도 한번 열어봐요. 생각보다 뭐가 없어요. 휑한 느낌도 드는데 그 때문인지 챔버형 치고는 작업 영역도 꽤 넓은 편이에요. 장착되는 모듈에 따라 약간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로 430에 세로 300mm나 돼요. 근데 레이저 모듈을 설치할 공간이 안 보여요. 설마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 배기관부터 설치해줘요. 배기관은 클램프 고정 방식이라 간단하게 결합할 수 있어요. 배기관을 결합했으니까 후면 쪽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봐요. 전원 어댑터를 꽂으면서 보니 후면엔 전원 스위치와 USB 단자 2개 그리고 랜 케이블 연결 단자가 1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선 랜 케이블이나 USB 케이블로 연결할 수도 있고 무선 랜 카드를 꽂아서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3D 프린터처럼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에 직접 옮겨서 가공할 수도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으니까 우선 랜카드부터 꽂아줘요. 테스트를 위한 1차 준비가 끝났어요. 이젠 레이저 모듈을 꽂으려고 했더니 여전히 레이저 모듈을 꽂을 데가 없어요. 괜찮아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돼요. 고정나사 두 개를 풀어주니 이제서야 모듈을 꽂을 수 있는 X축과 마운트가 매끔하고 나와요. 충격 방지를 위해 꼼꼼하게도 고정해놨어요. 여기서 플럭스의 디테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방금 풀어준 마운트 고정용 나사 두 개는 나중에 장비를 이동할 때 잃어버리지 말고 또 사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내부에 꽂을 수 있는 슬롯도 두 개 마련해놨어요.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칭찬해요. 20W 다이오드 레이저 모드를 꽂아줘요. 마운트 위에 손으로 풀 수 있는 모듈 고정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풀어주고 모듈을 홈에 맞게 살짝 걸어서 결합해준 다음 고정 나사를 다시 손으로 체결해주면 모듈 결합은 끝이에요. 다른 모듈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해주고 분리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이제 전원 스위치를 켜고 터치 디스플레이를 눌러보니 언어부터 선택하래요. 오, 한국어가 있어요. 신나게 한국어를 선택하니 재밌게도 여러가지 통상적인 주의사항이 그림으로 안내돼요. 화면을 보면서 안내대로 버튼을 몇 번 누르다 보니까 이젠 동영상으로까지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안내를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줘요. 이 정도면 완전 초보자라고 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예요. 화면을 보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어느덧 원점 이동 테스트 버튼을 누르래요. 뭐 눌러줘요. 오, 첫 구동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자동 초점 맞추는 방법이래요. 오토 포커싱 버튼을 눌러주니까 여기에 있는 탐침이 눌리면서 정확한 초점을 맞춰줘요. 초점 맞추기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테스트 각인을 해보라고 해서 또 따라해봐요. 오, 뭔가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각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세 디스플레이가 100%로 바뀌었어요. 벌써 다 됐나봐요. 커버를 열어봐요. 와, 이거 너무 깔끔해요. 각인인데 무슨... 와... 이후로도 디스플레이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와이파이 세팅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젠 새 제품의 티를 물씬 풍기는 보호 필름들을 떼어내줘요. 지금부터 이 녀석은 주인이 생긴 거예요. 안녕. 근데 다시 봐도 각인 퀄리티가 정말 훌륭해요. 마치 적외선 레이저로 금속에 각인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세팅하다 보니 이 녀석은 펌웨어도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사용자를 위한 디테일한 배려가 계속 느껴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커버를 열어보다가 깜찍한 걸 또 발견했어요. 카메라예요. 커버에 카메라를 장착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이렇게 커버를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빛나는 플럭스의 로고가 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카메라의 위치예요. 작업 영역 정중앙에 위치해서 카메라의 왜곡을 최소화했어요. 훌륭해요. 이 정도면 구조나 특징들은 대충 살펴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턴 제가 궁금했던 이 녀석들의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어요. 사실 기본적인 레이저 모듈 테스트부터 하는 게 순서지만 궁금해 죽겠어요. 플럭스 아이돌의 아이덴티티이자 레이저 CNC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었던 컬러 인쇄 기능부터 살펴봐요. 저렴한 컬러 프린터도 많은데 고장 모재 표면에 인쇄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프린터는 얇은 종이나 필름에만 인쇄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재료에 상관없이 그냥 모재를 안에다 넣으면 인쇄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결과물을 잘 봐주세요. 먼저 프린팅 모드를 장착해줘요. 이제 잉크 카트리지를 넣고 인쇄를 하면 되는데 잉크가 CMYK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풀컬러 인쇄의 경우엔 4개의 카트리지를 차례대로 교체해주면서 인쇄를 해줘야 돼요. 실제 인쇄소에서 분판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일반 프린터에 비해서 살짝 번거롭긴 하지만 컬러별로 따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컬러마다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하고 색상 표현 능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먼저 세팅 과정에서 테스트 인쇄를 할 수 있는데 단색 인쇄와 풀컬러 인쇄를 한 번만 따라해보면 인쇄 과정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MDF 화판에 인쇄 테스트를 해서인지 색상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됐지만 초점과 세팅은 제대로 끝났어요. 이제부턴 실전 테스트예요. MDF 화판에 하얀색 젯소를 발라서 살짝 캔버스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열심히 발라주고 드라이기로 말려줘요. 적당히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거친 느낌이 테스트하기 딱이에요. 어떤 그림을 인쇄하면 컬러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요즘 흔하디흔한 AI를 이용해서 컬러풀한 여자아이를 하나 그려냈어요. 딱 봐도 화려하죠? 이처럼 준비된 그림을 플럭스에서 무료 제공되는 레이저 CNC용 소프트웨어 빔 스튜디오에서 불러오면 이렇게 4가지 컬러의 레이어를 분광해서 각각의 레이어별로 컬러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급 컬러 보정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테스트니까 기본값 그대로 인쇄해보기로 해요. 한 개의 컬러 인쇄가 끝나면 그 다음 카트리지로 교체하면서 차례대로 인쇄하면 돼요. 실수로 다른 컬러를 넣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다른 컬러 카트리지를 넣으면 이 컬러 아니야, 다른 컬러 넣어줘 라고 안내까지 해주거든요. 아무튼 안내를 따라 카트리지를 교체해주면서 인쇄를 진행하다 보면 불과 10분 내외에 이 정도의 인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훌륭하죠? 진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멋진 퀄리티예요. 베이스로 발라준 젯소의 표면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빈틈이 나 라인 없이 깔끔하게 인쇄됐어요. 직접 접촉 방식이 아닌 분사 방식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인쇄되는지 신기하기까지 해요. 이로써 이젠 가정이나 소규모 업체에서도 종이나 필름이 아닌 두께감이 있거나 약간의 입체감이 있는 물체에도 손쉽게 인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싸구려 MDF 화판에 이런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아이돌이에요. 게다가 이 녀석은 에코솔벤트 잉크를 사용해요. 에코솔벤트 잉크는 도장면이 강력하고 색바람이 적어서 주로 옥외 광고용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 잉크예요. 일반적인 솔벤트 잉크와는 달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도 제거돼서 실내에서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잉크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거의 모든 재료에 인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명 아크릴판이나 유리 같은 재료에도요. 투명 아크릴판 하니까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바로 시도해봐요. 먼저 투명 아크릴판을 놓고 인쇄 모듈용 초점 블럭을 놓은 다음 오토포커싱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초점 블럭을 제거해주면 인쇄를 위한 준비는 끝이에요. 이제 아이돌이 시키는 대로 검은색 잉크 카트리지를 끼워주고 인쇄를 시작하면 검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쇄해줘요. 인쇄 모드는 레이저 가공과 달리 한 줄씩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서 레이저로 이미지를 각인하는 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라요. 검은색 인쇄가 끝났을 뿐인데 마치 슬라이드 필름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영롱해 보여요. 이어서 파란 잉크를 넣고 인쇄를 계속 진행해요. 살짝 깊이감도 있어 보이는 게 고급스러운 느낌마저 드네요. 빨간색 잉크를 넣고 계속 인쇄를 진행하고 이어서 노란 잉크를 넣고 인쇄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느덧 이런 느낌의 가공물이 완성되는데 이 인쇄된 투명한 그림판을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창문으로 화사한 햇살이 들어오는 멋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반투명 아크릴판 위에 인쇄된 투명 아크릴판을 얹어준 다음 스탠드 앞으로 가져가야 이렇게 정말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이 묘하고 따뜻해 보이는 분위기가 화면에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참, 에코솔벤트 잉크가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잉크라고 했죠? 그렇다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요. 어제 출력했던 이 녀석을 세면대에 던져줘요. 일단 번지거나 지워지는 잉크는 없어 보여요. 물에 담그면서 보니 인쇄된 피막이 꽤 튼튼해 보여서 손톱으로 벅벅 긁어봐요. 오, 표면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벅벅 긁어줬는데도 어디 하나 벗겨진 곳도 없어요. 이래서 옥외 광고용으로도 사용하나 봐요. 좋아요. 이번엔 응용 테스트예요. 예전에 만들어놨던 피규어인데 눈, 코, 입이 없어요. 이처럼 입체 구조물에도 어느 정도 인쇄가 가능한지 살펴볼 거예요. 얼굴 없는 피규어를 아이돌에 넣어주고 눈이랑 입,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을 그려서 만든 파일을 불러와서 피규어 위에 위치시킨 다음 인쇄해줘요. 아이돌이 시키는 대로 검은색을 먼저 인쇄하고 파란색도 인쇄하고 빨간색도 인쇄해주면 오, 얼굴 없던 녀석에게 얼굴이 생겼어요. 코가 없다고요? 코는 원래 없는 녀석이에요. 사용하다 보니 이 녀석의 용도는 정말이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참 잊을 뻔했네요. 이 녀석이 훌륭한 컬러 인쇄 모듈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저 CNC였잖아요. 스펙상으론 이미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레이저 성능을 안 볼 순 없어요. 먼저 다이오드 레이저를 장착해봐요. 20W의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어 어시스트를 위한 호스를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서 간결하고 깔끔해요. 바로 3mm 하판을 커팅해봐요. 끝났어요. 너무 싱거워요. 속도와 퀄리티 모두 깔끔하지만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이번엔 8mm 통나무예요. 그동안 커팅 테스트용으로 수없이 사용했던 바로 그 녀석이에요. 바로 커팅해봐요. 바닥쪽이 밝아지는 걸로 봐선 원패스만으로 바로 커팅될 것 같네요. 헉! 커팅된 조각이 저절로 떨어져 나왔어요. 아무리 20W 레이저지만 원패스만으로 8mm짜리 통나무를 이렇게 쉽게 커팅할 줄은 몰랐어요. 방금 커팅했는데 그을음이 거의 묻어나질 않아요. 게다가 커팅 표면까지 깔끔해요. 마치 제가 처음 10W 다이오드 레이저로 3mm 하판을 자르던 느낌처럼 8mm 통나무를 너무 가뿐하게 커팅해버렸어요. 점점 욕심이 생겨요. 이번엔 두 배나 두꺼운 16mm 목재예요. 아무리 20W 다이오드 레이저라고는 하지만 이 두꺼운 목재를 원패스로 커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 예상엔 4패스 정도는 돼야 커팅할 수 있을 듯한데 일단 커팅해봐요. 첫 번째 패스예요. 역시 레이저가 목재를 뚫지 못해요. 두 번째 패스예요. 벌써 레이저가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커팅된 조각이 떨어지진 않네요. 세 번째 패스예요. 고르게 빛이 통과하는 걸로 봐선 커팅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저절로 떨어지진 않네요. 사실 전용 소프트웨어에
두께 7mm까지 밖에는 세팅값이 없어서 초점을 살짝 아래로 조정하고 다시 한번 커팅해봐요. 1패스, 2패스, 3패스 초점을 내렸는데도 저절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살짝 눌러봐요. 역시 살짝 눌렀는데도 똑하고 떨어지네요. 이제 커팅된 녀석들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우선 3mm 앞판은 아주 깔끔하게 커팅돼서 마치 종이를 자른 느낌이고 8mm 통나무도 깔끔하게 잘렸어요. 이젠 8mm 정도까지는 원패스로 자를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번엔 방금 커팅한 16mm 목재예요. 정확히 무슨 목재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가구 만들 때 쓰이는 목재 같아요. 목재의 밀도는 꽤 높아 보이는데 훌륭하게 커팅해냈어요. 다만 커팅 표면은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사포로 살짝 다듬어주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정도예요. 파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넘치는 걸 확인했으니 이번엔 스티커나 전사지 같은 거 만들 때 유용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레이저 커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엔 캐릭터 그림을 이용해서 외곽선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캐릭터 그림을 프린터로 인쇄해줘요. 인쇄한 종이를 아이돌에 넣어주면 카메라 툴로 캐릭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제 만들어두었던 캐릭터 외곽 라인을 불러와서 캐릭터 그림과 일치하게 배치해줘요. 깔끔하게 겹쳐졌으면 커팅! 잘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종이였던 캐릭터가 종이 인형이 되었네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커팅되었어요. 퀄리티는 훌륭한데 그을음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문질러봐요. 아주 살짝 그을음이 묻어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스티커를 만들거나 종이 커팅하는 데 사용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로써 다이오드 레이저의 파워풀한 커팅과 정교함을 모두 보여드렸다고 얘기하려다가 검은색 아크릴판 잘라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5T짜리로 준비했어요. 바로 커팅해봐요. 5T 정도는 껌이에요. 원패스로 가볍게 잘라버렸어요. 커팅면 부풀음은 살짝 보이지만 이건 다이오드 레이저로 아크릴판 커팅 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사포로 살살 달래주면 꽤 쓸만하거든요. 어라? 근데 실제로 재보니까 5mm가 아니라 4.6mm였네요. 분명 5T짜리로 구매했었는데 역시 세상은 직접 확인해보기 전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 파워면 더 두꺼운 검은색 아크릴판도 충분히 커팅 가능해 보여요. 이번엔 적외선 레이저도 살펴봐야겠죠. 적외선 레이저도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굵직굵직한 녀석들로만 빠르게 테스트 해볼게요. 적외선 레이저를 장착해요. 먼저 각인 재료의 끝판왕 스테인리스 태그예요. 가볍게 원패스로 각인해줘요. 더 이상의 퀄리티를 기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새겨졌어요. 표면 처리 고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재 넣고 각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엔 검은색 아크릴판에 각인해보고 플라스틱 표면에도 각인해봐요. 검은색 아크릴판과 플라스틱 표면 모두 깔끔하게 각인이 되었어요. 검은색 아크릴판에 비하면 플라스틱은 애매한 싸구려 녹색이라 예쁘진 않아 보였지만 이쪽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예전에 다이오드 레이저로 각인했던 곳이에요. 각인면이 다 녹아서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죠. 이처럼 다이오드 레이저로는 플라스틱 표면에 제대로 된 각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속 표면이나 플라스틱에 각인을 할 때는 적외선 레이저가 필요해요. 이처럼 플럭스의 아이돌은 지금껏 레이저 CNC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 커팅부터 각인, 심지어는 컬러 인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올인원 장비예요. 다이오드 레이저와 적외선 레이저의 품질도 훌륭했지만 레이저로 가공한 모재에 직접 인쇄하는 상상 이상의 경험은 작업 내내 기대와 만족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어요. 더구나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과정 내내 안정적이고 쾌적한 인상을 주는 녀석이기도 했고요. 하드웨어적으로든 소프트웨어적으로든 심지어는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은 없었다 라는 말로 플럭스 아이돌에 대한 리뷰를 마치려고 해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혼나겠죠. 20W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과 2W 적외선 레이저 모듈, CMYK 컬러 인쇄 모듈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유료 소프트웨어보다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독보적인 전용 소프트웨어 빔 스튜디오를 기본 제공하는 데다가 기기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킹과 펌웨어 업데이트, 심지어는 초보자도 한 번에 따라할 수 있는 단점을 찾기 힘든 장비인 만큼 아직 정확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진 않지만 꽤 두툼한 지갑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6월 중에 와디즈 펀딩을 통해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한 정보나 가격 정보는 이 영상의 상세 페이지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모노아이 TV였어요. 안녕.